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 센터 드릴 비트라고 해서 경첩이나 꺽쇠 같은 거를 이제 다셨을 때 조심해서 잘 박는다고 하는데도 가끔 박다 보면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주 깜찍한 녀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센터 드릴 비트 하나, 둘, 셋, 네 가지 하고 육각, 렌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피스 두께로 보면 2mm, 3mm, 4mm, 5mm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가운데에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틀어지지 않도록 앞에서 잡아주는 이제 앞머리가 또 하나 있고 중간에 몸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이렇게 비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트를 잡아주는 무드 볼트가 이거는 렌치로 이렇게 직접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드릴 비트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죠. 피스홀 작업 시에 이중 길이 피스일 경우 앞에 이제 들어가는 이 드릴 부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부러질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센터 드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앞부분이 양 옆에서 잡아주고 이게 최대한 넣는다 하더라도 나와 있는 부분이 한 1mm, 10mm 정도 남짓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 이중 길이 비트에 비해서 짧아서 훨씬 부러질 염려가 적습니다. 저희가 센터 드릴 비트를 가지고 경첩이나 꺽쇠를 한번 직접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면 가운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보면 살짝씩 틀어져요. 보이나요? 센터 드릴 비트로 미리 홀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길이 나죠? 여기에 피스로 한쪽을 고정을 시켜놔야 다음번 피스를 박더라도 틀어짐이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꺽쇠 구멍에 그대로 갖다 대고 그냥 편하게 뚫기만 해도 이렇게 딱 가운데로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편하게 홀 작업이 되니까요. 여기에 그대로 피스만 박아주시면 틀어짐 없이 깔끔하게 이번에는 이제 경첩을 박아볼게요. 이렇게 박죠.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일직선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센터 드릴 비트로 똑같이 뚫어놓고 작업을 전에 했던 거하고 센터 드릴 비트를 사용해서 경첩을 박은 겁니다. 훨씬 정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깔끔하죠. 처음에 잘못하게 되면 이게 나무의 특성상 홀이 한번 뚫리게 되면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뚫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는 센터 드릴 비트 참 강추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드릴 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